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. 때는 2013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. 그날 저는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중이었죠. 당시 여자친구네 집 골목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는 아무리 남자라도 혼자 다니기가 무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. 전 근처에 차를 세운 후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앞쪽에서 어떤 남자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자 궁시렁대고 있더군요. 순간 긴장이 된 저는 여자친구를 안쪽으로 걷게 하며 주먹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. 잠시 후 남자가 우리 옆을 스치는 순간 그가 중얼거리던 말을 듣게 된 저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. 아깝다 씨. 으이씨. 그런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아쉽다고 혼자 중얼거리는 남자는 뭔가 상당히 수상해 보이더군요. 전 여자친구를 집에 들여보낸 후 차를 세운 곳으로 걸어갔습니다.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수상한 남자를 또 마주치게 됩니다. 그 남자는 제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제가 리모컨으로 차의 시동을 걸며 라이트를 켜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그때 제 차 앞쪽에서 여성분 한 명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. 순간 그 남자가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던 저는 여성분이 걸어오는 방향으로 쌍라이트를 켜서 길을 밝혀주었습니다. 그런데 그 남자가 여성분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. 전 곧장 여성분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. 저기 잠시만요. 길 좀 물어볼게요. 그렇게 저는 여성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차로 이동했습니다. 저 뒤에 따라오는 남자 좀 이상하니까 제 차로 같이 동네 한 바퀴만 돌아요. 아, 네. 안 그래도 누가 제 걸음에 맞춰서 따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. 감사합니다. 여성분과 함께 차에 탄 후 남자를 힐끗 쳐다보니 남자가 저를 아주 무섭게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. 전 안 되겠다 싶어서 여성분과 함께 동네 파출소로 갔습니다. 전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관 한 분을 제 차에 태워서 여성분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가는 길에 그 남자가 근처를 배회하는 게 보였고 전 조용히 차를 세우며 경찰관에게 저 남자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서 남자에게 잠시만요 하고 말을 거는 순간 남자가 황급히 도망을 치는 겁니다. 얼마 못 가서 그 남자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 성범죄자더군요. 다행히 그 여성분은 안전하게 귀가했고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는 길에 가끔 마주치면 서로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. 그 뒤로 동네에는 CCTV가 생겼습니다. 모두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